안녕하세요, 또마님. 제보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보할 곳은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들어갈 폐가가 없는 곳인데 컨텐츠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드려보고 싶어서요. 제가 어릴 때 경기도 땡땡에 몇 개월간 살았습니다. 그곳은 수련원이었고 어머님은 식당에서 아버지는 놀이기구 등을 관리하는 일을 하셨어요. 놀이동산은 아니지만 애기들이 타는 작은 청룡열차와 작은 바이킹이 있었어요. 저희는 식당 근처에 있는 숙소에 살았고 다른 일하시는 분들도 사셨어요.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사시는 것 같구나. 그곳에서 내리막길로 내려가면 그 내리막길 자체에 소나무가 굉장히 많았고 다 내려가면 왼쪽엔 바다가 바로 보이고 전방은 큰 공터였고 공터에는 캠프파이어를 하는 곳이 있었어요. 오른편에 수련회에 오는 아이들이 묵는 숙소와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 공터에 바닷가 철조망을 따라서 밭도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곳에 또래 친구들도 없고 해서 소나무길을 지나 내려가 바닷가에서 갯벌이나 모래를 뒤지고 놀고 자전거를 막 배우던 때였어요. 소나무 내리막길을 지나서 바닷가로 가는데 소나무길 중간에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물을 받아서 바가지로 쫙쫙 끼얹는 소리가 났어요. 마치 씻는 듯한 소리요. 저는 바닷가에 가기 전에 화장실에 들르고 싶어져서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바닥도 세멘트로 메말라 있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무서워서 소나무길을 막 내려가서 공터의 밭길을 지나 바닷가로 가서 또 금방 잊고 놀았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길, 밭길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밭 끄트머리에 아주머니가 걸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바다에 물이 차서 조개를 못 캐실 텐데 하고 생각을 하며 지나쳐 가다가 바로 다시 고개를 돌려봤는데 하반신이 없는 둥둥 떠다니다가 씩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본 걸 알고는 하얗게 사라져서 내가 진짜 본 건가 싶기도 했어요. 아마도 그 귀신은 어린 제가 놀라지 않기를 바래서 처음에 거는 척을 했던 걸까요? 너무 무서워서 빨리 걸으려고 해도 안 걸어지더라고요. 그 소나무길을 지나가는데 거긴 낮에 가도 되게 음침한 기분이거든요. 올라가는데 소나무들 사이에 군인 아저씨가 한 명 보였어요. 군인? 그곳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도 많이들 보셨다고 저희 어머니께 전해드렸어요. 저희 가족은 이곳에서 몇 개월 살고 원래 살던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후 몇 개월 뒤 뉴스에서 그곳에 화재 사건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화재의 원인은 불명. 그 뉴스를 보고 귀신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잘 도망갔다 라고 생각했어요. 정확한 주소는 알기 어려워요. 어머니도 자세한 주소는 기억을 못하시고 저는 제 이름 세 글자도 못 쓰던 때라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그곳은 이제 아무런 것도 없다고 하고 땡땡 유원지가 생겼다고 하는데 제 부족한 검색력 탓인지 아주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정보가 많이 없네요. 현재는 그곳이 어떻게 변해질지 알 수가 없어요. 폐가 체험인데 폐가가 없으니 불가능하신 것도 이해합니다. 이콜님은 귀신을 보시니까 귀신을 아는 누군가에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장소에 대한 연관된 사람이 있으실까봐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에 남겨주셨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